저를 괜히 그 좀 설득하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. 아니 뭐 제가 박재영 기자님을 설득할 이유는 없죠. 제가 너무 미워해서 어떻게 조선에 제보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건 사실이니까요. 그러면은 저기 그 직접 보낸 문자 같은 게 있었잖아요. 네, 그거 다 제가 조작한 거예요. 제가 다 책임질게요.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기 저 그 저기 문자 같은 게 보면은 그 실제로 그 뭐 어디 방으로 오라는 게도 있었고 이렇게 있잖아요. 어디를 뭐 저기 그것도 제가 조작한 거예요. 성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? 네? 성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. 어떠신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? 또 뭐 저기 뭘 어떻게 뭐 아, 예, 그것도 제가 조작한 거예요.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? 그게 왜 그러셨어요, 근데? 저 너무 지금 오늘 하루 진짜 그거 보고 난 뒤에는 제가, 저, 최감독에 대해서는, 좀 회사 차원에서 좀 긴급히 조치가 좀 필요한, 뭐, 저기, 뭐, 어디 제보하고 이러시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, 좀 회사 차원에서 해임이나 뭐 이런 걸 지금 해야 되겠다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. 아, 그럼 제가 다 조작한 거예요? 제가. 최감도 망가뜨리고 싶고, 너무 꼴보기 싫고, 갑질하는 게 싫고, 일적으로. 그래서 제가 다 쓴 거 조작한 거예요. 아니, 계속 지금.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, 최 감독이 지금 뭔가, 아니, 저기, 저, 설득 당하신 것 같은데,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아니, 감독이 저를 설득하고 말고 할게 뭐 있어요. 좀 전에 뭐 싸워서 제가 강 기자님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싸웠던 건 사실이니까요. 증거는 제가 다 조작한 거예요. 아, 참. 하여튼 뭐 저기 저희 이 통화로 들어가지고는 제가 조금 좀 실례하기 힘드니까 한번 뵙죠, 조만간에. 저희도 좀 네, 뭐 어떤 말도 뭐 조사가 좀 필요해요. 제가 증인인 거고 제가 증거인 거잖아요. 네. 기숙사 간 적 없고요. 기숙사에 왔다 그랬잖아요. 아 그냥 오라고만 한 거죠, 그냥. 네. 기숙사 제가 간 적 없잖아요. 기숙사 어딘지 모르잖아요. 아니 근데 오라고 한 적은 있잖아요. 그건 제가 조작한 거라니까요. 문자도? 네. 최 감독이 보냈다고 이름 써있던데, 그게. 네, 제가 최 감독 핸드폰에서 과거에 썼던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, 저한테. 하여튼, 지금 뭐, 최 감독이 지금, 제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들었던 게 있잖아요. 한 열흘 가까이. 그걸로 봤을 때는, 최 감독이 분명히 한테 몹쓸 짓을 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. 그거 좀 가슴도 만지고 그랬다 했잖아요. 그건 제가 볼 때는 바지도 내리고 그런 것도 다 아니라는 거거든요. 본인도 아니라고 하잖아요. 아니 그걸 본인이 그거는 이실직고를 할 리가 없으니까. 네, 아니에요. 제가 그냥 그렇게 엿 먹으라고 엿 끌려고 한 거예요. 아, 참. 하여튼, 제가 지금 방송 준비하다가 갑자기 전화 받아가지고, 뭐라고 지금 좀, 얘기하기 좀. 죄송해요. 박 기자님 속였어요. 다 아니에요. 저희 진상조사위원을 새로 여성으로 선임을 했어요. 그래서 따로 한번 만나 뵙고, 하여튼 처음에 저희들이 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물어볼 테니까 답변만 좀 해주십시오. 모르신대요, 그거는? 아, 잘 모르시는 분일 거예요. 아,
아, 제가 모르는 선생님이요? 아장님 아니고요? 예, 맞아요. 예. 좀 나이 있으신 분이라야 그를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나이 있으신 분이라 알죠. 뭐 그냥 알죠. 예, 예, 그러니까 뭐 아시면 더 다행이고 편안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. 그 뭐 저희들 하여튼 요거를 그 좀 오늘 그 강 기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거 이 문제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가 이거는 결론을 좀 내야 될 상황이어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두 분의 문제로 좀 그 종결을 좀 짓고 싶었는데 강 기자님도 그걸 또 알게 돼가지고 좀 이게 제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. 네. 제가 강 기자님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욱하는 마음에 전화드렸어요. 예, 그건 저는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강 기자님도 이렇게 하면 강 기자님이 그 이해할 리도 만무하고 또 오늘도 이게 저희가 이제 공식 그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라서 제가 네. 임의로 이렇게 취하나 이런 걸 하기 힘드니까 일단 그 진상조사를 통해서 그 지금 말씀하셨던 걸 다시 한번 그 우리 조사위원이 방문하면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. 네. 네. 지금 언제쯤 만나야 돼요? 아니 저희가 저 연락 따로 드리겠습니다. 오늘 조사위원 구성만 했고 조사 네, 그러니까 어느 때가 걸려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. 네, 그분이 따로 연락을 좀 드릴 겁니다. 네, 네. 뭐가 다음 주라든지. 하여튼 편하신 시간에 예, 편하신 시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죄송합니다. 먼저 잘 하십시오. 예, 예, 예.